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비동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Let's go! 일단 동사는요, 사람 삶을 위해 움직임,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 서술어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다로 해석이 되고요. 동사의 종류에는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비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비동사는요, 주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려주고 형태는 am, or, i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뭐 하다로 해석이 되고요. 비동사는 뒤에 어떤 말이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비동사 뒤에 명사가 와서 비동사가 뭐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You are in the kitchen. 너는 부엌에 있다. 비동사 뒤에 전치사가 와서 비동사가 뭐뭐있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비동사가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됐어요. 해석이 다른 이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해야겠죠? 비동사의 형태는요, 원래 형태인 be가 있는데 맨 앞에 오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am, are, is로 형태가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뜻이 같아요. 그리고 인칭은요, 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I가 1인칭, 그 다음으로 가까운 너, 즉 you가 2인칭, 그리고 나와 너를 제외한 모든 것이 3인칭이에요. 그래서 I와 단짝 친구인 비동사는 am이고요, you는 are, he, she, is는 is예요. 근데 여기서 복수인 we, you, they는요, 인칭과 상관없이 이 전부 단짝 친구가 are이에요. 근데 영어는 긴 걸 그리 좋아하지 않아서 줄임말, 즉 축약형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I'm, we're, you're, he's, she's, it's, they're 이렇게 있어요. 비동사의 변신, 동사의 위치와 사용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평소문, 부정문, 의문문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부정문과 의문문을 살펴볼 거예요. 일단 부정문은요, 뭐뭐가 아니다, 뭐뭐였다, 뭐하지 않다로 해석이 되고요. 비동사의 뒤에 나치 위치예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I am not a student. 나는 학생이 아니다. He is not under the tree. 그는 나무 아래 있지 않다. You are not tired. 너는 피곤하지 않다. 근데 여기도 축약형이 있네요. Are not은 aren't. Is not은 isn't. 근데 여기서 줄여야 좀 한 거지. Am not은 줄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비동사의 의문문은요, 물어보는 형식의 문장인데요. 뭐뭐입니까? 뭐뭐에 있습니까? 뭐뭐 합니까?로 해석이 되고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고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쓴 것 잊지 말아주세요. 여기 예문을 보면 She is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꾸고 뒤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쓰면 그녀는 선생님입니까? 의문문이 됐어요. 그럼 이번엔 대답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긍정이면 yes, she is. 부정이면 no, she isn't. 근데 여기서 yes와 no 뒤에 콤마를 찍어줘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기 또 주의하죠. 대답에는 주어, 비동사를 줄여쓰지 않아요. 자,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에릭의 문법 특강,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Thank you for listening. Bye!